이 글꼴 마음에 드시죠? 아니. 색깔은 지정 못해? 색깔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건 무지개색으로. 무지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공통점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건 확실한 것 같아. 뭔가 그... 밖으로 나가는 건 확실해, 우리 둘 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이 밖으로 나간다 있잖아요. 이거는 MBTI가 아니라 그냥 둘이 영화살이 끼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거든요. 밖에 싸돌아다니는 팔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나 지금 진짜 20몇일 연속으로 밖에 나가고 있어. 미쳤잖아요, 이거는. 어? 저 공통점 지금 생각났어요. 밖으로 나간다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리를 안 한다. 못한다로 할게. 내가 이거를 약간 MBTI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게 둘 다 어지르는 타입인데 그거를 둘 다 되게 잘 참. 아니, 아니 어지른다는 말도 이상한 게 아니, 되게 잘 견딘다 그래야 되나? 아니야, 적응이 빠른 것 같아. 적응이 빠르다고요? 그 정도? 이게 근데 MBTI랑 상관이 있나? 그냥 우리 상관 있을 것 같아요. 예, 더러운 성격 아닌가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장훈 씨 MBTI를 보면 됩니다. 서장훈 MBTI가 ISTJ예요. 겹치는 게 나랑 완전 나랑 완전 그거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T 겹치잖아. T.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래도 좀 치우는 타입이에요. 아니라고 생각.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조금 치우는 타입이에요. 제가 그래도 T가 좀 달려 있기 때문에 치우는 타입이고요. ISTJ는 아니야. 정반대잖아요. 아. 절대 안 치워. 이... 반박하시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어? 저 생각났어요. 뭐. 두루뭉술하다 어때요? 대충 인식만 하고 두루뭉술하다. 막 일정에 맞춰서 따다다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때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근데 이게 확실히 여행 다닐 땐 좋아. 둘이 같이 여행 다닐 때 이걸로 싸울 일은 없어서 좋다. 진짜 여행 가서 싸워본 적 없어요, 저도. 좀 어때요? 여행 가면은 계획을 막 아예 안 세우는 편은 또 아니잖아요. 나는 세운다고 세우는데 저도 세우거든요? 제이 100% 친구가 보더니 이건 계획이 아니라 그랬어. 제주도 여행을 가면은 숙소 예약은 잡아놔. 무조건 하고 렌트도 하고 렌트도 잡아놔. 그리고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날은 종종. 맞아. 차이점 해보겠습니다, 차이점. 아, 우리의 차이점. 일단 차이점, 계획이 없다? 무슨 소리야, 이거 공통점이잖아. 현실적인 고민이 없다? 아 맞아. 이거 걱정이 없다. 아니 나도 걱정은 해. 제 기준에선 안 하는 거야. 항상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렇게 살다가 진짜 걱정이 너무 없어서 저렇게, 아 근데 저렇게 살면서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 먹을수록 더 걱정이 없어지는 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더라고. 내가 보기에 쓸데없는 걱정. 아, 쓸데없는 빨리 넣었어. 쓸데없는 걱정. 화살표 너 쪽으로 해줘. 이거가 MBTI일지 모르겠는데 계획적인 소비가 안 된다? 돈 관리를 잘 못한다. 맞아. 결혼 초기에는 히디님이 돈 관리를 하셨잖아요. 아 맞아. 내가 그 생활비 카드를 생활비 카드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막 뭐 대충 얘기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 저는 돈을 쓰면서 좀 계산을 하거든요. 이달은 얼마 정도가 나갔고 아마 다음 달은 얼마 정도가 나갔으면은 돈은 이 정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반년 어느 정도 썼을 때 갑자기 히디님이 되게 낯빛이 어둡지 않았어. 낯빛도 어둡지 않았어. 그냥 아예 갑자기 우리 돈이 없어. 다 썼다. 내 생각에는 절반 정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야. 갑자기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어디 갔어? 아니 왜냐면 후회할 소비가 없었어. 아, 소비가 후회될 일은 거의 없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서 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히디님이 화를 내면서 네가 다 썼잖아 우리가. 아니 당연히 우리가 다 썼지. 갑자기 화를 내 나한테.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쓰긴 쓴 건 저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계획적이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내가, 쓰는 거야. 맞아. 이쪽은 뭔가 그냥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싶다 해야지. 아니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오히려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언제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맛있는 음식 하나를 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 돈을 써야 된다. 쓸 수 있을 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ENFP가 보는 ENTP의 좀 단점. 저건 좀
고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고치면 거네. 좋을 텐데.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야 된다. 항상 누군가에게 딴지 걸려고 그 막 장착하고서 막 그러고 있는 거. 근데 이거 제가 이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ENTP를 대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딴지를 건다거나 뭔가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 딴에는 그게 위로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이제 해결이 중요해. 열받게 해결하는 게 중요해. 약간 열받지. 왜냐면은 적이 여기 있었는데 너로 왜냐면 그게 왜 열받냐면은 그 일단은 그 사람이 고민이 있다는 거는 그게 문제에 봉착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 문제에 봉착했다는 거를 그냥 옆에서 계속 어떻게 힘들겠다 이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 아니, 문제 그대로 해결해 달래. 아니야. 해결해야 돼.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길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더 손해야. 아니 근데 그 매니저세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그 사람이 행복해져. 결과론적으로 인지는 해요. 이게 조금 아 내가 지금 좀 나쁘게 보일 것이다. 약간 뭔가 공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고. 공감을 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공감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면은 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 어 맞아. 그냥 그러면은 신경도 안 써요. 나 너무 뭐가 맞아. 힘들어 그랬는데 내가 공감도 못하고 별로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 그래? 힘들겠다. 근데 이게 F가 이런 애들 좋아하나? 아 그래? 힘들겠다. 어 이러면은 잘 되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반응은 진짜 관심이 없다는 거야. 맞아. 걔가 뭐 죽든 말든 살든 쓰든 상관이 없는데 이 얘기를 듣고 야 근데 그거는 좀 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뭘 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공감해 주는 거야. 웃겨. 이게 위로야. 우리가 해주는 위로야 이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ENTP가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아 너 진짜 힘들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 이쪽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아 맞아. 근데 이거는 확실히 나는 MBTI가 유행하면서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옛날에는 좀 티인 친구들이 내가 뭘 막 얘기를 하면은 취조하듯이 막 나한테 계속 막 뭐 하는 거야. 그때 왜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네가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좀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위로야. 나중에 이게 좀 유행하고 좀 찾아보니까 나를 정말 극상의 위로였어. 사랑해서. 극상의 위로였어 그게. 어 나를 진짜 사랑해서 머리를 막 싸매고 고민해서 고민해주는 거. 그리고 집에 가서도 혼자 생각해. 어 맞아.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해줘야 할까? 항상 고민하고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해줘 그거. 그러면 나는 아니, 아 도대체 끝난 왜 이러는 얘기...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 고민해줘. 그거를 내가 시간을 다신 얘기하나 봐라 밖에 이러는데 시간을 내서 고민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 신경 쓰고 있다는 거야. 아 이게 엄청 맞아. 관심이 있고 신경 쓰고 걱정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면은 오히려 까먹어. 그러니까 들었는데 완전 녹아는 거 진짜. 별로 녹아. 누가 헤어졌어. 근데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진짜 주제야. 힘들었겠다. 아 어떡하냐 힘들었겠다. 그리고 3개월 뒤쯤에 네. 얘 헤어진 얘기 했는데 그러면은 어? 언제 헤어졌어? 이런 그래서 ENTP가 뭐 좀 너무 악마 같다 이런 그거가 조금 저는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아니,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 뭔데? 그런 호칭도 나쁘지 않아. 죄송해요. 즐겨. 너는 너무 천사 같아는 아, 내가 너무 얌생이처럼 보인다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너는 진짜 악마 새끼다 이러면은 그래도 내가 아 맞아 할 말은 하는구나. 할 말은 내가 옳은 말 직언을 잘하는구나 내가. 짜증나. 원래 충신은 짜증나거든요. 간신은 기분 좋거든. 인내심이 없고 사사고 난 상황 괜찮아? 무슨 일 안 다쳤어? 보험 불렀어 병원은 어, 맞는 거야. 저도 보험부터 생각나고 야 근데 이거는 보험 안 다쳤어가 이거지. 아니 왜냐면은 사고가 났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다쳤겠지 생각하는. 왜냐면은 이미 연락이 온 거 자체가 얘가 좀 멀쩡하니까 연락을 했다. 다쳤으면은 병원에게서 연락이 오겠죠. 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는 아니 그래도 카톡할 정신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괜찮은 거고. 아니 이제 다리가 크게 다쳐서 손은 멀쩡할 수도 있잖아. 다행이죠 그러면. 손이 멀쩡하니까.